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의 그 김용준입니다. 벌써 이제 그 올해도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좀 날짜가 며칠 지났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벌써 이제 그 수익을 말하다의 시크릿 코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한 지가 이제 벌써 7주차 됩니다.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기는 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알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핵심적인 종목을 좀 뽑아내기 위해서 중간 과정들이 좀 필요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이제 디스플레이 3주차입니다. 디스플레이 3주차이고요.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관련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은 구체적으로 좀 언급할 시기입니다. 다소 이제 양은 그 지난 강의 시간에 일부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종목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제조 공정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좀 맞물려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제조 공정별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주로 말씀드릴 건데 그 디스플레이 쪽은 그 소재 업체 쪽과 장비 업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재 업체 쪽에 대한 얘기들보다는 장비 업체 위주로 아마 얘기들이 좀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디스플레이 쪽에서 올해 최고의 화두는 아마도 그 태블릿 PC라는 얘기를 좀 계속적으로 드렸죠. 그래서 태블릿 PC라는 거를 별도로 떨어뜨려서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뒷부분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크릿 코드 7주차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제 제조 공정이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 공정이라는 얘기를 좀 드릴 때는 먼저 이거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조공정이라는 것은 전공정과 컬러구형공정 그리고 후공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전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TFT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의 과정들을 좀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컬러구형공정 결국은 이제 그 컬러구형공정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결국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그 표현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증착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나타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 구형 공정이 사실은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차폐 공정이라고 해갖고 결국은 이제 그 컬러 구형 공정과 TFT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그 외부의 산소나 수분의 부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덮개를 씌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정이 세 단계로 나눠져서 결국 디스플레이 공정은 거의 다 마무리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뭐를 좀 설명드릴 거냐면 전공정 쪽에서 TFT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화면을 좀 보시면요. TFT라는 기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이게 이제 AM OLED 관련한 TFT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기술의 완성도는 IPS LCD가 거의 완성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IPS LCD. 근데 LCD의 TFT의 구조하고 OLED의 TFT의 구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게이트가 있는데 이게 지금 LCD 쪽에서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LCD에서는 반도체 막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안에 구성 물질이 달라지고요. 반도체 막이라는 게 좀 달라지는 현상들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OLED는 그 지금 이제 LCD보다는 뒤집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OLED는 이렇게 간다. 그러면 왜 이걸 뒤집어 놓느냐? 그만큼 이쪽으로 가면은 그만큼 이제 비용은 더 들지만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 놨겠죠. 그래서 LCD보다는 여러 가지 공정이나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차별이 좀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여기서 이제 하나 먼저 좀 정리를 하셔야 될게 뒷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할 겁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할 건데 반도체 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 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다결정 실리콘, 다결정 폴리실리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LCD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LCD는 이게 그 비결정 폴리실리콘 표현은 ASI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얘는 폴리SI로 표현되죠. 그래서 ASI를 쓸 때는 이거는 LCD 쪽에서 들어가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폴리SI로 들어가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그 OLED 쪽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차이가 뭐냐? 이 차이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결국 장비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ASI를 갖다가 폴리 SI로 바꿔주는 장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어떻게 되냐면 ASI라는 물질을 PECVD라는 걸 갖고 증착을 시킨다라고 하죠. 증착을 시켜서 그 여기 이제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엑시머 레이저로 표면 스캐닝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냥 이 부분에서 엑시머 레이저로 표면 스캐닝을 하면 결국은 폴리 SI로 변화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결정 폴리실리콘으로 변환한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단결정과 다결정의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뒷부분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TFT의 구조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들 조금 정리를 해 놓고 갈게요. 그 OLED로 가게 되면은 OLED는 ASI 부분을 그 폴리 SI 과정으로 변환시켜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이 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필요한 장비가 하나 필요하겠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에 장비가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갖다가 ELA 장비다. 라는 얘기를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뒷부분에서 관련 업체를 설명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면은 ELA 장비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왜 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이 뭐가 나타나냐면 이쪽 절연막 쪽입니다. 예. 절연막 쪽인데 지금 여기가 LCD 같은 경우는 지라물이라는 걸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OLED는 여기를 갖다 뭘로 사용하냐면 산화물이다. 아마 산화물 반도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화물 반도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산화물 반도체로 가려고 준비하는 업체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화물 반도체로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채택을 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 이제 OLED로 가게 되면서 저게 이제 지라물이 산화물로 바뀐다라는 얘기죠. 그럼 다시 여기다 또 한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접 부분에서는 그 반도체막은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절연막은 지라물이 산화물로 바뀐다. 자, 지라물과 산화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그 강도가 두껍냐, 얇냐, 그러니까 강도가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저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입부분에 그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걸 잘라주는 식각 장비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좀 단단한 식각 장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식각 장비가 지금 하나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그 TFT의 공정상의 얘기고요. 여기에 관련 기업들을 잠깐 언급하고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LA 장비를 갖고서 이제 ASI를 폴리 SI로 바꿔준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온도를 450도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LTPS라는 형태로 표현하고 이거를 갖다가 또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또 고온으로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저온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이쪽에 ELA 장비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AP 시스템이 이쪽 관련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 만약에 이런 공정의 변화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어쨌든 TFT LCD를 만드는 거에서 OLED 쪽으로 가려면 비결정형 실리콘을 갖고는 안 되니까 다결정형 실리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ELA 장비는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AP 시스템의 장비는 발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지라물과 산화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라물에서 산화물로 가게 되면 그만큼 강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각 장비에서 그 고밀도 플라즈마 공법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HDP 식각 장비가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국내의 시장 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어디가 갖고 있냐면 ICD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는데 조금 복잡했죠? 조금 어려운 얘기들도 많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그 초보 투자자나 일반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OLED 장비 주다 그러면 OLED가 어떤 장비에 쓰이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만 올라가면 좋은 거고요. 주가만 빠지면 나쁜 겁니다. 근데 제조 공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결국은 얘네들이 왜 수혜인지 그리고 얼마나 수혜인지 그러면 뭐 장비가 이게 대당 얼마다. 그럼 나인 어떻게 깔면 장비 몇 주 발주 나온다. 그리고 대충의 어떤 영업이익이 나오면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번에 A39에서 이 정도 장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게 되면 대충 얘네들은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익폭이 얼마나 개선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거다라는 어떤 그림들을 그릴 수 있죠. 물론 AP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이 아까 말씀드린 ELA 장비만 하는 건 아닙니다. 차폐 공정에서 차폐 공정을 두 단계로 나누거든요.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누는데 뒷부분에 다 설명드릴 겁니다. 앞부분에서는 왜냐하면 큰 흐름의 틀을 결정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정별 어떤 흐름들을 모르시게 되면 중간중간에 나오는 단어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 번은 정리를 해놔야지만이 이 종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 시스템은 전 공정에 아까 ELA 장비 LTPS 기법을 가지고 쓴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하나의 전 공정 장비가 하나 들어가겠죠. 그리고 후공정 쪽에서 차폐 공정에서 2단계 차폐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장비에서 그 기술력이 높은 쪽은 사실은 컬러구현 쪽입니다. 컬러구현 쪽인데 사실은 컬러구현의 핵심은 뭐냐면 증착 장비죠. 어쨌든 OLED는 뭐를 하는 거냐면 유기 물질이라는 거를 갖다가 증착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이 증착 장비가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증착 장비에 대해서 완전한 장비가 개발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SFA니 AP 시스템이니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증착 과정들 방법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얘네들이 증착 장비를 지금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이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이 아마 장비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어떤 시장에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근데 일단은 자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하시자고요. 이렇게 놓으면 이제 조금 복잡하니까 이제 저는 지금 뭐를 지금 표현드리고 싶으냐면 전체적인 공정에서 큰 흐름을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TFT를 완성되는 게 전공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컬러 구현 공정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차폐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 하나의 틀은 지금 여기서 이제 그 TFT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TFT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의 장비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ELA 장비하고 HDP 장비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고 요거는 AP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요건 이제 ICD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컬러 구현 공정을 조금 넘어가 보시자고요. 요 내용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입니다. ELA 장비가 어디에 쓰는 건지, 그래서 관련 장비 중에서는 AP 시스템이 독점적인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린 거고요. 그리고 HDP, 고밀도 플라즈마 식각 장비, 이거는 갖다가, 비결정형 실리콘이 다결정 실리콘으로 변화되면 단단해지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화물이 산화물로 바뀌면서 단단해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장비 단단해지는 부분들을 처리하는 거. 그래서 이런 미세 선폭 구현의 대면적의 필수 장비다. 그래서 ICD가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린 거죠. 자, 이제 컬러 구현 과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색을 어떻게 그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공법들이나 기법들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AMOLED라는 거는 아까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구체적으로 뭐냐면 유기물의 증착 과정이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LCD를 얘기할 때는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BLU라는 걸 갖고 반도체를 가지고서 이거를 갖다가 쏴서 어떤 빛을 표현한다라고 본다면 얘네들은 유기물을 증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기물 증착이 잘 돼야지 되겠죠. 그래서 유기물 증착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물 증착 과정은 필수적인데 증착기는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현재 SFA하고 AP 시스템이 지금 개발 중이고 결국은 컬러 그 전체적인 전 공정 중에서 어느 공정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컬러 구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패널의 수율이 결정되는 거죠. 수율이라는 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0장을 찍어냈을 때 7장을 쓸 수 있으면 수율이 70%가 되겠죠. 그리고 8장을 쓸 수 있으면 80%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고 결국은 이 컬러 구현 과정이 이 OLED라는 자체에 대한 어떤 특성과 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공정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장비 중에서는 어쨌든 간에 컬러 구현 장비가 가장 핵심적인 장비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러한 장비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주식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만 이야기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컬러 구현 방식에 대해서는 FMM 방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FMM 방식이 지금까지 기존에 채택했던 방식들이에요. 근데 이게 미세 가공하고 휘어짐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디스플레이가 이제 두부랑 좀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두부가 이렇게 두 장을 놓고 나면 이게 적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커지게 되면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LITI 방식이라는 걸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오늘 시간이 너무 제한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게 있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컬러 구현 방법을 증착하는 방법을 LITI 방식이라는 걸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따른 기술 개발은 지금 AP 시스템에서 관련 장비를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색 OLED에다가 컬러 필터를 사용하는 거. 이거는 지금 LG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RGB라는 이런 그 방식이 아니라 백색이라는 OLED를 가지고 컬러 필터라는 걸 좀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컬러 구현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이 가려고 하는 것은 LITI 방식이고 그 LG가 가는 방식은 백색 OLED에 컬러 필터를 사용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이런 것들이 왜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되느냐?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증착 공정 방식에서 아까 말씀드린 게 FMM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해상도는 FMM 방식이 좀 떨어져요. 근데 백색 OLED하고 LTI 방식은 해상도는 높다는 거죠. 근데 이 그 반응하는 시간이 일단은 빠른 거와 늦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색 재생률에서 이게 색 재생률은 높은데 뭐 이런 백색 OLED 방법은 중간 정도 그리고 LITI 방식은 중간 정도 방법. 하여튼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특성들 때문에 지금은 요거는 LG에서 가는 방법, 요거는 그 삼성에서 이제 그 개발하려고 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정리가 돼 가고 있다는 거고 결국 여기서 장비가 어떻게 사용되느냐라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컬러 구현 쪽에 대한 핵심 장비들을 아직은 내놓은 데가 없고 현재 개발 중인 데는 SFA 그리고 AP 시스템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그 대면적 증착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이런 몇 개의 업체들이 지금 현재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어디까지 했냐면 전체적인 공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공정 관련해가지고는 이러한 얘기를 했고요. 컬러 구현 공정은 굉장히 중요한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비 업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뭐냐면 살 수 있는 종목이 없는데 이거를 연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살 수 있는 종목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경쟁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할 게 필요할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서 뭐 살 게 없어요 지금 이쪽 컬러 구현 쪽으로는. 그러면 이제 차폐 공정입니다. 차폐 공정은 결국은 이제 그 뭔가 보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뒤집어 씌워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차폐 공정, 봉지 공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차폐 공정은 이제 그 두 가지 공정으로 일단은 앞 부분에서 먼저 차폐를 하는 1단계 차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1단계 차폐 공정을 갖다가
뭐 마더글래스 전면 덮개 방 일단은 1단계를 마더글래스 전면 덮개 여기에는 지금 AP 시스템이 이제 AP 시스템의 장비가 지금 사용되는 거고요. 이제 2단계로 이제 셀 단위 절단 직전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셀 단위 뭐 절단 직전 공정 예, 요거는 이제 LTS 예. 자, 요 부분을 잠깐만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차폐 공정이라는 것은 일단은 유기재료라는 게, 그러니까 유기물을 증착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컬러 구형 광장에서. 근데 유기재료를 증착했는데, 이 만약에 이게 그 오래 사용을 못하게 되면, 그 자주 갈아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분과 산소에 노출됐을 때는,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분과, 그 산소에 대해서 노출되지 않게 하는 거. 이 과정을 갖다가 이제 차폐 공정이라고 그러고, 차폐 공정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와 2단계로 나눈다. 그래서 1단계 과정에서는 마더글래스 전면 덮개 방식은, AP 시스템 장비가 지금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2단계 셀 단위 절단 직전 공정은 LTS라는, 쪽에서,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지금 큰 흐름에서 공정별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그럼 이제 요 부분을 좀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게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유리가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요. 유리가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TFT라는 것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 전극. 전극이 있는 상태에서 유기물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기물질이 흘러가도록 하고, 이 TFT라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스위치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유기물질이 이 전극과 반응을 해서 이 TFT에 대한 어떤 거를 가지고서 이제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공정을 그러니까 이제 그 차폐 공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지금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일단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복잡한 부분들을 좀 들어가기보다는 예, 결국 이제 그 앞부분에서 이제 잠깐 설명드렸던 게 지금 이제 우리는 각 공정별로 지금 이제 전 공정에서 뭐 AP 시스템이라는 얘기 나오고 ICD라는 얘기 나오고 SFA라는 얘기 나오고 AP 시스템 그리고 AP 시스템 LTS 뭐 공정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쪽에서 지금 공통된 부분들은 결국은 AP 시스템이 이제 가장 많은 얘기들이 좀 나오네요. 그리고 나서 각 공정별로 또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관련 종목 좀 빠르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쭉 이제 종목들의 리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그 한꺼번에 다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전 공정을 갖고 이제 흐름을 설명했고요. 각각의 종목들이 지금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그 얘기들을 종목별로 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P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ELA 장비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인캡 장비 1단계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노체 시스템이라는 것은 레이저 기판을 일정하게 자르는 절단 장비다. 자, 그리고 이제 장비 업체 ICD 아까 말씀드렸던 게 기판 위에 불필요한 부분들 튀어나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라내는 시각 장비를 한다. 그래서 드라이 에처. 그리고 참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는 뭐냐면 레이저 기판 회로를 이어주거나 연결해서 끌어주는 일종의 수리 장비. 그래서 레이저 리페어 장비. 그러니까 수리를 하는 그런 쪽. 수리하거나 아니면 끊어진 부분 이어주거나 하여튼 그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참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비아트론이라는 종목은 이제 그 열처리 장비 업체라고 봅니다. 전 공정에. 그래서 열처리 장비가 있고 DMC하고 KC텍. 여기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세정 장비다. 제가 이걸 빠르게 하면서 나중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종목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익 IPS는 세정 장비하고 식각 장비인데, 사실은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OLED 장비 쪽의 규모보다는 반도체 장비 규모 쪽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장비 발주를 가지고서 움직이기보다는 앞부분에서 이미 반도체 장비 쪽에 수주가 나오면서 먼저 움직였죠. 그렇지만 어쨌든 얘네들도 세정 장비하고 식각 장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K-MAC, DNT, 뭐 검사 측정 장비, 그리고 LOT 베큐먼 진공 펌프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뭐를 말씀드린 거냐면 장비 업체죠. 그러니까 장비 업체들의 문제는 뭐냐면 발주가 나오면 장비의 그 양이 수주 양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실적이 결정된다면 소재 업체는 장비 업체보다 차이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장비가 돌아가는 한 이미 기존에 발주가 나와 있는 장비가 돌아가는 한 계속적인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실적의 굴곡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장비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가 안정적인 흐름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안 좋았던 상황에서 소재 업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장비 업체들은 이제부터 실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소재 업체로는 이제 덕산 하이메탈이 있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은 OLED의 대표적인 소재 업체고요. 유기물 재료 판매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사업에 대한 성장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쪽에서는 초과 수익을 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나노 신소재는 얘네들은 뭐 나노 사이즈의 파우더를 제조. 파우더라는 게 일종의 희토류거든요. 그래서 파우더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태양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에 쓰이는 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결국은 이쪽에서는 신소재 쪽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직까지는 채택률이 높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채택률이 높아지게 되면 주가의 탄력적인 부분에서는 좀 크게 나올 수 있다. 뭐 기타 수제 업체로는 뭐 LG화학이나 제일모직은 뭐 얘네들은 그 이거에 의해서 움직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대주전자나 LMS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 자, 여기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공정별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을 때 이쪽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셔야 된다. 장비 업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소재 업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소재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 업체는 뭔가 발주가 나와야지 움직이는 거죠. 발주가 나와야지 움직이는 거고 소재 업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돌아가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재가 계속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도 굴곡이 없는 일정한 매출과 일정한 영업이익을 최소한 유지하면서 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서 핵심은 올해의 화두는 결국 AM OLED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AM OLED 중에서 A3 라인의 6세대 라인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죠. 이 얘기를 지금 알아들으시는 분,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저번 강의에 좀 집중을 하신 분이죠. 그러면 결국은 A3 라인의 그 발주는 결국은 태블릿 PC 쪽으로 나올 거다. 태블릿 PC를 중심으로 성장할 거다. 그래서 태블릿 PC 중심으로 성장한 A3 6세대 라인 관련 장비주들이 발주가 나오게 되면 초과 수익이 나올 거다. 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재 쪽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초과 수익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AM OLED 관련 쪽에 투자의 포인트는 뭐냐면 A3의 6세대 라인의 태블릿 PC를 중심으로 한 장비 발주가 나오는 쪽이 우리의 포인트다. 여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우리가 OLED 쪽에 투자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이 단어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단어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OLED의 A3 라인의 6세대 관련 장비주들이 초과 수익이 나올 거다. 그럼 장비주는 뭐가 있냐? 다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정. 전공정에서 TFT 만드는 과정이 있다고 했고요. 그 컬러고용 공정인데 여기에는 종목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후공정에서 여기는 차폐 공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많이 언급됐던 종목이 ICD, 그리고 AP 시스템, 그리고 SFA, 그리고 아까 그 LTS, 그리고 AP 시스템, 뭐, 요 정도겠죠. 자, 관련 종목들 한번 차트 잠깐만 볼게요. 종목들이 조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냐하면, 이런 흐름들을 같이 한번 잠깐만 좀 봐야죠. 자, 이게 이제 그 SFA입니다. SFA의 움직임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A3 라인이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랬냐면, 2011년도 말부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랬죠. 11년도 말부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자, 2011년도, 말 정도면 여기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여기서부터 계속 한다 하다가 안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다가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었죠. 많이 빠져가지고 4만 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 6만
한 3, 4천원까지 올라왔죠. 6만 3, 4천원까지 올라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지난 시간 얘기를 좀 지난 시간 강의를 한번 확인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A3 라인의 장비 발주가 여기서부터 계속 나온다 하다가 안 나오다가, 결국은, A2 라인이 P3까지만 장비가 나오려고 예정이 돼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규모를 넓히질 못하고, 있는 데다가 장비를 더 줘서, A2, P5까지 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P5 나와가지고 주가가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랬다가 A3 라인 안 나오면서 다시 빠진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서 다시 한번 차트를 짧게 보시자고요. 왜 그러냐면 이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지 주가에 대한 부분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하방을 잡은 것 같죠, 여기서. 여기서 4만원대 하방, 여기서 다시 4만원대 하방. 자, 그리고 거래량 감소하고 있고요. 이걸 이렇게 놓고서 다시 이제 짧게 보시자고요. 짧게 보시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아주 이제 4만원에서 그냥 팍팍 기고 있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임박하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가는 줄 알고 올라갔었어요. 그랬다 계속 안 나오니까 결국은 계속 실망 매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흐름은 뭐냐면 확인되고서 올라가겠다는 얘기죠. 확인되고서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근데 하단은 잡았다.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관련 종목이 리스크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리스크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주가가 올라갈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못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A3의 장비 발주 쪽에 핵심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투자 시기를 언제로 봐야 되냐? A3 발주 나왔을 때 움직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SFA는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러면 딴 종목은 좀 어떨까요? 자, AP 시스템 역시도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주봉하고 월봉 보면 다 똑같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1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얘기죠. 그리고 11년도 말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다가 안 나오면서 버티다가 한번 빠졌죠. 그리고 다시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냐? A2, P5 장비 일부 발주 나왔고 중국 쪽에 BOE 장부의 발주 나왔고요. 근데 다시 빠진 이유가 뭐냐면 A3 안 나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아요. 지금 관련 장비 주들이. 이런 흐름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다 핵심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만약에 이 장비 발주가 나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중심축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종목들 리스트 뽑아놓고 있어야 되죠. 이런 종목들 리스트 뽑아놓고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요 종목 하나 더 보시자고요. 이제 아까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렸고 사실 요 종목이 그래도 제가 지난 시간에 뉴스플로우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6월 중순에서 7월 초까지는 A3가 나오는 분위기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얘가 그래서 딱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6,000원의 저항을 받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이제 딱 그 자리를 좀 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7월 24일 날 삼성이 갤럭시 S4 판매 부진으로 A3 투자 유보. 지난 시간에 이런 기사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거기서 이제 한 대 맞은 거죠. 한 대 맞고 아마 여기서 맞은 게 먼저 뭐 때문에 맞았냐면 그것 때문에 맞았을 거예요. 버냉키의 순간적인 발언 때문에 버냉키가 유동성 흡수 정책을 유동성 완화 정책을 조금 조기에 시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먼저 한 대 맞고 그리고 나서 장비 발주 계속 지연된다고 그래갖고 한 대 더 맞고요. 그리고 횡보에서 저점 잡는 듯 하다가 마지막 저점 잡는데 한 번 더 맞았어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조금 좀 바닥을 다지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먼저 올라왔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먼저 올라왔는데 요 종목은 이제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종목은 또 플렉셔블 디스플레이하고의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선반영해주는 측면은 좀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장비 업체들 아까 쭉 리스트 나열해드렸습니다. 장비 업체들 쭉 리스트 나열했고 어떠어떠한 종목도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정도의 재료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 큰 종목들 뭐 LG화학이니 뭐 제일모직이니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거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죠. 그래서 리스트를 한번 쭉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그 AMOLED 관련한 A3 관련 쪽에 장비 관련 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리고 우리 그 태블릿 PC 쪽을 좀 빠르게 한번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태블릿 PC가 지금 판매 대수가 13년을 기점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한 30%대, 12년부터 16년까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2년부터 13년을 넘어오면서부터 삼성의 태블릿 PC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분기당 지금 한 4,500만 대 정도 파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 그 요번에 삼성의 점유율이 한 20%를 가까이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 3분기 기준으로 어느 정도를 판매했냐면 940만 대 정도 팔았다. 이 얘기는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근데 올해 목표는 한 두 배 정도 성장을 보는 쪽에서 삼성이 태블릿 PC 기준으로 6,500만 대에서 1억 대 정도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결국 태블릿 PC가 그만큼 성장하게 되면 관련 종목들이나 관련 업체들의 상황들이 좀 좋아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스마트폰 기준의 비중이 아니고 태블릿 PC 중심의 성장세다. 작년에도 태블릿 PC 쪽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많이 성장을 했는데 결국은 여기다가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뭐냐면 삼성이 단순하게 태블릿 PC를 지금 LCD 기반으로 가지 않고 최고급 사양은 AMOLED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태블릿 PC가 본격적으로 커지면서 AMOLED 관련 쪽 그리고 A3 쪽의 6세대 라인. 6세대 라인은 TV 라인이 아니라 태블릿 PC 라인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드렸습니다. TV 라인으로 가려면 8세대 라인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보는 겁니다. 이미 그래프를 보면서 흐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2012년도에 1억 3천만 대 정도 팔았대요, 전체적으로. 근데 13년도에 1억 9천만 대. 성장률은 12년에서 13년으로 넘어오면서는 한 47% 정도. 그리고 매년 평균적으로 아까 24%, 그러니까 16년까지. 그래서 평균 성장률은 29% 정도 된다. 근데 올해 분명히 삼성에서 여기에다가 강한 성장 정책을 핀다고 말씀드렸죠. 삼성이 지금 이제 스마트폰 판매 한계가 분명히 노출됐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을 메꾸려고 한다면 태블릿 PC가 빨리 올라와야 됩니다. 태블릿 PC가 빨리 올라와야지만이 그 부분이 좀 해결된다. 그래서 태블릿 PC는 중저가로 약진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예 고급형이 있고요. 그리고 아예 밑에급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이고 삼성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는 지금 분명히 사이즈 면에서는 굉장히 커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량들이 많이 커지고 있다. 자, 우리 이제 그 복잡한 거 말고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태블릿 PC 디스플레이 구조 및 관련 업체라는 얘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TFT라는 과정들을 얘기를 했고요. TFT를 갖다가 깔고요. 거기다 RGB라는 그 색을 갖다가 잘 섞어가지고 결국 이제 이걸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BLU라는 걸 이제 설치를 할까. BLU가 들어가는 걸 LCD가 BLU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드렸고 OLED 쪽은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태블릿 PC는 쓰는 게 있고 안 쓰는 게 있고요. 그리고 ITO 코팅을 한다. ITO 코팅을 하고 ITO 필름을 한 장, 두 장 붙이고 거기다가 덮개를 씌운다. 이게 이제 그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터치스크린 패널 업체는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GFF 방식, G1F 방식, 뭐 G2 방식. 이게 무슨 차이냐면 ITO 필름을 한 장 쓰면은 G1F 방식이고요. ITO 필름을 두 장 쓰면은 GFF 방식이고요. ITO 필름을 안 쓰면은 G2 방식인데 현재 대만은 여기까지 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G1F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멈춰가지고 GFF 방식을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터치스크린 패널 업체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FF 방식을 사용하는 데도 있고요. G1F 방식을 사용하는 데도 있고 G2 방식을 일부 적용하려고 했던 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G1F,
G1F하고 GFF 방식을 사용하는 회사가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 일진 디스플레이, S맥, 디지텍 시스템, ELK, 태양기전, 멜파스입니다. 근데 멜파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G1F로 가면 최대 수혜주가 되는데, G1F로 가다가 일단 멈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G1F 방식은, 지금 일단 기술이 일단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멜파스는 G1F에 수혜주고, 나머지 업체들은 다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GFF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터치스크린 업체에서 패널 쪽에서, 그러면 터치스크린 업체 패널 쪽에서 최대 수혜주는 뭘로 보냐? 요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멜파스, 일진 디스플, 요 정도. 왜냐하면 얘네 멜파스가 기술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멜파스 같은 경우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한 단계 앞서가기 위해서 G1F 방식을 사용했던 거고, 9을 다시 GFF로 돌리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널 업체는 이런 데가 있다는 거. 지금 태블릿 PC의 수혜주까지 같이 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쪽의 업체를 말씀드린 것도 있고, 태블릿 PC 관련 쪽의 수혜들. 이게 스마트폰하고는 또 달라요. 이쪽 구조 자체가. 그리고 이제 유리를 두 장을 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껍죠. 두껍기 때문에 얇게 하는 게 또 기술이에요. 얇게 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슬리밍 작업이 있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하는 거는 캠트로닉스, 솔브레인. 근데 사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쪽의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실적이 턴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캠트로닉스나 LG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아바텍 같은 거, 뭐 이런 쪽이 오히려 이쪽 관련한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고요. 뭐 강화유리는 지금 아바텍하고 태양기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강화유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플렉셔블로 가려고 한다면, 플렉셔블로 가려고 그러면 접어야 되잖아요. 접으려면 유리를 갖고 못 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접으면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화유리가 아닌 다른 물질이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필름을 사용한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쪽에 지금 대체 물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ITO 물질 대해서는 이거는 뭔가 다른 물질, ITO 물질에 대한 다른 물질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ITO 물질에 대한 대체 물질로 지금 은을 녹여서 만드는 잉크테크가 있고요. 그리고 뭐 CNT니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상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를 대체하는 걸 갖다가 메탈 메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뭘로 갈 거냐에 따라서 메탈 메시가 결정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강화유리 쪽이나 ITO 코팅 쪽에 대한 종목들은 크게 어떤 부분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BLU 쪽은 BLU 쪽은 아직까지는 LCD 쪽, BLU 쪽은 일정 부분은 있기 때문에 뭐 이라이콤이나 뭐 이런 데는 있습니다. 근데 금호전기는 사실 BLU 쪽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 LCD 쪽, BLU 쪽에서 LED 쪽의 BLU 쪽은 일정 부분은 하고 있지만 지금 CCFC를 가지고 하는 BLU 쪽은 거의 안 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단어들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다 설명드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라이콤 정도 같은 경우는 소형 BLU 쪽, 그러니까 PC BLU 쪽이 아니라 소형 BLU 쪽을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련된 얘기들은 거의 다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흐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를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공정별로 나눠서 봤습니다. 공정별로 나눠서 지금 전공정, 컬러 구형공정, 후공정. 그래서 전공정에서 어떤 부분의 기술이 핵심이냐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거기서 핵심으로 뽑아냈던 게 뭐냐면 삼성이 OLED 투자해서 A3 라인의 6세대 발주를 나오는데 임박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뉴스플로우를 정리를 해드렸을 때 삼성이 구두 발주까지 나왔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장비 관련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대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쪽이 계속적으로 투자가 진행되려고 한다면 삼성이 태블릿 PC에 대한 성장 엔진이 나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태블릿 PC 관련 종목도 하나로 묶어서 보셔야 된다. 결국 올해는 디스플레이 쪽이 TV 쪽은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PC 모니터나 아니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다소 사양 쪽이기 때문에 크게 반영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태블릿 PC 쪽이 올해 디스플레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본다면 디스플레이 쪽에서 태블릿 PC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삼성이 OLED 쪽에 투자를 어떻게 갈 수밖에 없냐, 이런 얘기를 전반적으로 드리면서 관련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종목이 핵심 종목인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종목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 개를 갖고 집중적으로 설명드렸으면은 그게 이제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AM OLED 장비 관련 종목에서는 AP 시스템, SFA 그리고 ICD 뭐 이런 정도가 그래도 볼만한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뭐 참고적으로 조금 더 보신다면 지금 이제 LG 쪽 사양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쪽 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OLED 쪽 관련 종목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SFA, 비아트론, AP 시스템, 테라세미콘, SNU, K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각 장비 쪽으로는 GD, 솔브레인, 캠트로닉스, 아바텍.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중에서 그래도 모멘텀이 좀 살아서 먼저 움직이는 종목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들에 대한 타이밍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장비 발주 나오는 때, 그때 사셔도 안 늦습니다. 그래서 장비 발주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들어가시고, 어느 쪽을 먼저 들어갈 거냐는 약간의 시차는 서로 차이가 좀 있겠죠. 그렇지만 이쪽 안에 여기 이제 SFA, 비아트론, AP 시스템, 테라세미콘, SNU, K맥 그리고 이제 시각 장비 쪽으로 GD, 솔브레인, 캠트로닉스, 아바텍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다 있고 먼저 뭐가 빨리 움직일지는 여러 가지 시장 변수에 의해서 좀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A3의 6세대의 장비 발주 쪽은 이 안에서 커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타이밍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흐름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오늘로써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3주차입니다. 3주차이고 이제 종목까지 다 나갔어요. 종목까지 다 나갔고 디스플레이 쪽은 오늘로써 이제 마감을 합니다. 이 내용 잘 참고하시면 여기 이제 그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한 수익을 내실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갖고 하겠습니다. 다른 주제를 갖고 이제 찾아뵙도록 하고요. 하여튼간 지금 제가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로 LED를 끝냈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AM OLED 관련 쪽 아니면 OLED 디스플레이 쪽을 관련해서 얘기를 끝냈습니다. 자, 하여튼간 모든 그 지금 이제 그 조금 어려운 얘기도 있고 복잡한 얘기도 있지만 이것들이 잘 소화가 되면은 그 계좌의 수익으로 분명히 보답을 해드릴 거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센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